전국 노래교실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국 노래교실이 열풍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노래교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민의 전국 노래교실. 오늘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공기가 좋고 인심이 좋고 건강한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고요? 이야, 강원도 하고도 횡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등 횡성 노인대학을 찾아왔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하루에 한 통화씩 전화를 드리나요? 요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한 번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게 부모님에게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으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부모님께 자주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오늘 노인대학에 오신 모든 어르신들이 더욱더 건강한 의미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울트라 MC 노민이가 여러분들에게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큰절로 더욱더 만수무강 의미에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만수무강 하세요. 고맙습니다.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어머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하게 이 시대에 맞게끔 잘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도 노민이도 부모님은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기에 마음속에만 품지 말고 직접 안부전화라도 효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100세, 120세, 15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려면 오늘 이 전국 노래교실을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손에 있는 박수와 입에 있는 웃음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우리 전국 노래교실에서 오늘 횡성 노인대학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멋지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가수 한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고요. 또 많은 방송 활동으로서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가수인데요. 고개사의 첫사랑으로 데뷔해서 요즘엔 사랑인 거야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수가 김지민 가수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슬퍼 말어라 아도셔 춤을 추어라 이런 듯 몸부림에 하도여 파도여 서러워 마라 서사 찬란한 고독을 노래하라 이 나라 별들아 캄캄한 밤에도 영원한 진국을 비춰다오 흥하라
행복했지. 술 취면 신이 났지. 숲은 그물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동물이며 좋아했지. 노래하며 즐거웠지. 인근칠에 빨간 고름 사랑 얘기 들려줬지. 영원히 사랑하셔라 맹세했었지. 죽어도 변치 말자 언약했었지. 물어봐도 소용없고 의외해도 소용없니. 허리 광대의 석을 붕처럼 꿈꾸며 좋아했지. 노래하며 즐거웠지. 인분칠의 빨간 걸음 사랑 얘기 들려줬지. 다시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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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김지민 예. 가수를 이렇게 활기차게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꽃다발도 갖고 오시는데 어머나, 이걸 어머나. 이걸 직접 네 제가 여기서 받을 게 아니야. 예, 나를 내려가시죠. 어르신, 어머나. 아이고 세상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악수. 아이고 사이다가 엉클어졌어. 어머나, 아이고 참말로 이걸 빼야 이걸. 나는 이게 예. 꽃병에 꽂아서 왔는지를 몰랐어. 횡성에는 이야. 물도 좋지만 이 꽃이 또 장난이야. 근데 이거 아유 어머니 정말 대단한. 아니 이 꽃이 무슨 꽃이야? 목단이라 그러나요? 목단? 맞죠? 그러니까 이 귀한 꽃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향기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네. 아무나 줄 수 없는 건데 저 어머님께 한 말씀 올리세요. 어머님, 네네. 어머님, 이 꽃은요 세상에서 제가 받아본 꽃 중에 제일 예쁘고요, 제일 향기가 많은 꽃이에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 김지민 가수, 이거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네. 본인이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가져가면. 향기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향기 쓰러진다. 네. 저는 근데 꽃의 향기는요 백리밖에 못 가요. 근데 사람의 향기는 만리 간대요. 우리 저 어머님. 그러니까. 예, 어머님의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횡성 노인대학 이게 노래교실 네. 왔잖아요. 그렇죠. 와 보니까 진짜 이 꽃다발도 받고 우리 네. 어머니 진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뵌 것 같아서 네네. 네, 제 고향 집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지민 가수 네. 또 멋지게 또 우리 사랑인가요 한번 들어봐야죠. 아, 그럼요. 우리 노래교실에 네. 오면 네네. 우리 노래교실에서 많이 이제 사랑인가요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런 완뽕이라 그러잖아요. 완트로트 아니라도 이런 네. 발라드틱한 노래를 또 들으시면 네. 또 마음이 또 더 젊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한번 사랑인가요 함께 그래요.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를 우리 김지민 가수의 목소리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봐 말 못하고 보고 싶다 울지만 사랑이란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거래. 지나버린 추억들을 둘러봐 우리 사랑 마주보면 행복해. 사랑이란 웃다가 울다가 그러는 거래. 슬프다고 한숨은 왜 쉬는 거야 내게 기대봐. 한
그렇지 않겠지만 가슴이 아파 그리고 늘 겨울 스쳐가는 사이로 남기는 싫어 멈춰버린 시간 사이로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인걸 우리 어르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지나가린 추억들을 둘러봐 우리 사랑 마주 보면 행복해 사랑이라 웃다가 울다가 그러는 거래 슬프다고 한숨은 왜 쉬는 거야 내게 기대봐 안 그런 척 했지만 가슴이 아파 그리고 느껴온 스쳐가는 사이로 난 길을 싫어 멈춰버린 시간 사이로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인걸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인걸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쉬어가는 인생 유진주 가수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는
유진지 씨, 네. 인사 말씀하시고 또 노래 한 곡 부르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지입니다. 쉬어가는 인생 아시죠? 몰라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노래 박수로 차게 듣겠습니다. 부처 같은 인생 아시죠? 다 같이 불러주세요. 고달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보자. 세상은 가만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렵 부처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보니 보랏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세상은 가만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렵 부처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날 또 멋진 가수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환 가수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수환 가수였습니다. 아, 아유, 오늘도 멋지게 하고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머리도 곱게 단장해지시고 브릿지도 반짝거리시고 아유, 일부러 예, 갈수록 멋져지고 계시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수환 가수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예. 사연을 담고 있는지요? 이 노래는 예, 우리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네. 지금에 조금 약간 결여되지 않냐 네. 싶어서 더 이 노래가 값진 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 많은 그 노래를 불러서 네네. 어른에게 공경하고 또 효도를 네. 함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예, 문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요. 이 노래는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 노인대학을 이렇게 찾아오니까 우리 가곡은 노래교실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은 참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날을 많이 가지려면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 아, 생각이 그렇죠. 들어봅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노래 잘 들었는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가수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의 주인공 김현미 가수입니다. 이대로 날 두고 떠나나요? 오직 그대만이 바라만 보며 살아왔는데 매정한 사람 사랑이 그리 쉽게 보이나요? 지난 날 추억들은 정말로 끝인가요? 그대와 함께 거닐던 거리 오늘도 내 눈물에 퍼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은 아니잖아요. 날 홀로 남겨둔 채 떠나지 마. 그대 간다 간다 또다시 간다 날 두고 떠나간다. 날 버려두고 나 홀로 남겨두고 매정하게 떠나간다. 그대 간다 간다 우리의 사랑 이대로 끝나간다. 다시 못 올 그대 그대를 미워하면 나도 떠나간다. 그대와 함께 거닐던 곳 이제는 추억만을 남겨둔 채 내 마음은 그대를 그리며 나 홀로 이 거리를 걸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날 홀로 남겨둔 채 떠나지 마. 그대 간다 간다 또다시 간다 날 두고 떠나간다. 나를 버려두고 나 홀로 남겨두고 매정하게 떠나간다. 그대 간다 간다 우리의 사랑 이대로 끝나간다. 다시 못 올 그대 그대를 미워하면 나도 떠나간다. 나도 간다 간다 그대를 잊고 나 홀로 떠나간다. 그댈 향한 마음 이제는 놓아주고 쓸쓸히 떠나간다. 그대 간다 간다 우리의 사랑 이대로 끝나간다. 다시 못 올 그대 그대를 미워하면 나도 떠나간다. 네, 어유, 예, 김현미 가수입니다. 네. 간다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머릿결이 상당히 좋아요. 뻣뻣하죠? 네, 아니 아니 머릿결 아, 포토샵 처리했어요. 아, 네, 제가 좀 많이 살렸습니다. 네, 너무 멋지고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간다 간다를 네. 아주 힘차게 노래를 참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네. 커요, 제가 다. 네, 그럼 파워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노래 선곡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누구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 네. 신인이어가지고요. 네. 제 노래가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예. 열심히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 네. 간다 간다의 주인공 김현미 김현미 가수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인생길 나그네라는 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멋진 남자 가수입니다. 재민 가수를 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노래해요 사랑을 노래해요 하늘의 해와 달도 가슴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인생살이 세월 앞에 장사 없어 배 아픈 기억 못 잊고 살아갑시다. 보다 더 하나 뿐 세상에는 많고 많아. 하지만 모두가 극복하며 살지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인생길 나그네
전하세요. 사랑을 전하세요.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진실한 사랑은 사랑을 전한답니다. 내 아픈 상처 사랑으로 전해줄게요. 나보다 더 안 아픈 세상에는 많고 많아. 하지만 모두가 극복하며 살지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며 살아갑시다. 인생길 나그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야 고맙습니다. 행복과 웃음을 주는 남자 울트라 MC 노민의 진행으로 전국 노래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횡성 노인대학 가곡은 노래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표정들이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노래도 즐겨 부르시고 박수도 치시면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노래교실 자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왕비비가 나와서 여러분들 또 멋진 무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비비를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비비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고 사랑을 주던 그런 당신 너무나 사랑했는데 잠시 잠깐 헤어져 다시 온다던 그 말은 나에게 하지 마 사랑했는데 잠시 잠깐 헤어져 다시 온다던 그 말은 나에게 하지나 말지 차라리 내가 싫었어 그렇게 떠난 거라면 손꼽아
뽑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정한 네 마음. 예요. 네, 감사합니다. 왕 비비의 무정한 님. 네. 네. 근데 원래 어떤 곡 불렀었죠? 네, 원래 타이틀곡 사랑새라는 곡. 야, 사랑새로 네. 노래가 좀 많이 알려졌는데 또 신곡을 발표했군요. 네, 네. 그래요. 사랑새 나는 그 의미가 참 좋더라고. 아, 그래요? 네, 내가 날자 뭐 어떻게. 아, 네가 죽지도 말고 내가 먼저 죽지도 말고,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살아요가 살아요. 아니고 함께 영원히 함께 같이 예. 갑시다 하는 같이 살아요 해놓고 바로 나온 노래가 무정한 님이네. 네. 아. 근데 그렇게 무정한 님은 또 보면 기다려라 올게 해놓고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정한 님이야. 그래요. 네네. 사랑은 주는 거래잖아요. 네. 예,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볼까 해서 줬더니 안 주네요. 그래요. 자, 우리 왕비비 가수가 노래를 참 잘하고 요즘에 노래교실 전국 노래교실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네네. 예쁘지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새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네네. 네, 여러분.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네, 왕비비의 사랑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후! 좋다! 우리 똑같이 두 손을 잡아